사람들이 건강이란 것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건강에 대하여 아주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다 망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건강은 원칙이지. 건강은 우리 몸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이 몸을 연구해 보면 아주 놀라운 그 건강 원칙이 있어요. 그이 원칙을 안 가르치고 자꾸 건강해지는 방법, 비결, 뭐, 뭘 먹으면 될까? 원칙이 없어. 그렇죠? 그 이거를 방법론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의 기술 문제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칙은 전혀 알지를 못해요.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항암 치료 원칙을 몰라요. 네. 왜 암에 걸렸을까? 그게 원칙을 위배해서 그래요. 모든 질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암 환자가 됐냐? 그, 뭐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냐?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분석해보고, 그래서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잖아요.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그저 운이 나빴어. 재수 없이. 우리 몸은 재수 없이 뭐 걸리게 돼 있지가 않아요. 이 철저한 아주 굉장한 기계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제 이 65세 이제 전후신데 지금 이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 원칙을 알게 되시면, 아, 이제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구나. 그래서 원칙을 아셔야 돼요. 여기 오셔서 뭐, 풀 먹고, 채식하고, 현미밥 먹으면 건강해지는구나. 이건 원칙이 아니죠. 왜, 무엇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하고 있고, 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느냐, 라는 그 근본적인 그 뼈대, 그 원칙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 아, 그렇구나. 이제는 이 건강이 하나의 그 운이 좋아서 건강한 것도 아니고, 뭐, 뭘 먹어서 특별한 뭐, 뭐를 하면 건강해지는 거. 그게 아니구나. 왜? 우리 이 몸은 어떤 기계보다 가장 정교한 기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시하게 뭐 먹고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우리 몸이 가장 근본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작동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각종 대충 해서 한 272가지 종류의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그 세포들이 하는 일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뇌 기능을 하는 뇌세포, 간 기능을 하는 간세포, 폐, 피부세포, 다 세포들인데, 이 세포들을 알고 보면, 원칙적으로 똑같은 세포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몸이, 엄마 자궁 속에서 탁 만들어질 때, 세포 한 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세포 한 개로부터.
그 세포 한 개가 뭐과 뭐의 만남으로 만들어져요? 예, 엄마 난자 난소에서 나오는 난자와 난자는 뭘 갖고 있어요? 엄마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엄마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빠의 정자. 정자는 아빠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자가 어느 날 밤, 밤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어느 날 밤 엄마 자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뭘 만나요? 나팔관에서 난자를 만나요. 그래서 이 정자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 정자는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꼬리가 있잖아요. 그 꼬리로 헤엄을 쫙 쳐서 가서, 제일 먼저 3억 마리의 정자가 달려갑니다. 난자 한 개를 향하여. 가서, 이, 대갈통, 이 정자 대갈통을 꽉 박아요. 1등 간 놈이 탁 박고 나면, 그 다음에 2등 못 박아요. 갑자기 난자 표면이 단단해져서 못 박아요. 참 놀랍죠. 그렇죠? 어쩌면 그렇게 되어 있을까? 그래서 박아서 이 정자 대가리에 들어있는 유전자, 아빠 유전자를 난자 속에 있는 엄마 유전자 있는 쪽으로 쫙 넣어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 유전자와 아빠 유전자가 합해서 드디어 세포가 한 개가 되는 거예요. 그 세포가 생겨날 때까지는 나라는 존재는 없었어. 네. 그래서 나가 나도 모르게 엄마의 자궁 안에서 형성이 돼요. 그 세포 한 개가 세포 분열을 해요. 그래서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열여섯 개가 되고, 서른두 개가 되고, 백 개. 이렇게 돼서, 세포가. 똑같은 세포예요. 그럼 맨날 그러다 보면, 열 달 후에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세포 뭉치가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똑같은 세포가 분열해서 숫자만 늘어가서 세포 뭉태기가 툭 나오겠죠? 그런데 세포 뭉태기가 안 나오고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세포들이, 꼭 같은 세포로 시작했던 세포들이 변했어요. 어떤 세포들은 뇌세포로 변하고, 그래서 뇌세포들 다 모여 해가지고 뇌를 만들었고, 어떤 세포들은 간세포가 돼가지고, 간세포는 일로 모여. 그래서 여기서 간세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 인간의 그 사이즈와 모양에 딱 맞도록 이 안에서 그 꼭 같은 세포들의 그 성질과 모양이 다 달라져요. 그게 달라지는 게 이제 유전자가 달라져서 그래요. 우리 몸은 꼭 컴퓨터처럼 이 세포들로 구성이 돼요. 이 세포는 세포, 각 세포들은 컴퓨터처럼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특별한 세포를 하나 보여드리죠. 이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요거는 요 하얀 동글동글한 세포들은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이 특별한, 지금 우리 의학계에서는 이 하얀 요 세포들이, 요 세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자, 이 T세포들이, 이 T세포들 속에 보면,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즉, 다시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그 유전자가 작동을 잘 하면 암세포 문제없이 죽여요. 자, 지금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그렇죠. 왜? 암세포는 비정상 세포입니다. 아시죠? 비정상적 세포예요. 그러니까 세포의 성질은 유전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정상 세포가 아니고,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건강하지 못한 암세포 같은 세포들이 생겼다는 것은 뭐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유전자가 변해요. 이 유전자는 매일매일 어떤 세포에서는 변해서 정상적이든 건강한 세포가 이런 흉측한 암세포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제가 이제 차차로 말씀드리라고. 자, 이런 암세포가 여러분 몸 속에서 생기게 되면, 여러분 혹시 암세포 생겼구나 하고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손 들면 안 됩니다. 손 들면 청량리로 가세요. 정신병원입니다. 자,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우린 모르는 새 암세포는 생겨요. 즉, 우리는 모르고 있는 동안에 유전자가 변해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합니다. 매일매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암에 걸리면서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린 암에 걸려요. 사람들이 병원 가서, 아, 암입니다. 진단을 받으면 그때 암 걸린 줄 알지만은, 천만의 말씀. 암이란 병은 어떻게 보면 사실 병이 아니에요. 왜? 매일매일 생기는 건데? 그리고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놔버려요. 나도 모르게 매일 생겨가지고, 나도 모르게 매일 낳는 병이 암이에요. 놀랍죠?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암이 이렇게 무섭게 되어버렸냐?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예를 들어서 간세포가 간암세포로 변질이 돼가지고 결국 내 오른쪽 맨 아래쪽에 구석에 간암세포가 생겼다고 하죠. 우리는 당사자는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 T세포들이 쫙 몰려가요. 그 참 놀랍죠, 그렇죠? 그 쫙 몰려가서 이제 요놈처럼 가장 근접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어. 생겼고, 이 여러 가지 색깔마다 그 기능이 다른 유전자로 합시다. 근데 요 가운데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쫙. 그래서 아주 근접하면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갑자기 빨간색 유전자가 짠 하고 켜져요. 이 비활성화되어 있던 유전자가 갑자기 짠 하고 켜져요. 쉽게 표현하면 꺼져 있던 유전자가 갑자기 반짝하고 켜져요. 이게 안 켜지면 암 환자가 됩니다. 네. 이게 켜지면 켜지자 말자 요 유전자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실제로 물질, 3차원적 구조를 가진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무슨 얘기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 3D 프린팅. 네. 우리 세포는, 이 T세포는 3D 프린팅,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은 그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분의 췌장에는 당을 낮추기 위한 인슐린이라는 3차원적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실행은 어떻게 시켜요, 여러분? 여러분, 컴퓨터 실행. 더블 클릭. 네, 더블 클릭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렇죠? 이 프로그램은, 이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신호를 받을까? 하여튼 신호가 짠 하고 받으면 이게 실행이 돼. 실행이 되면 인슐린이라는 3차원적 구조를 가진 화학 물질이 생산이 돼. 여러분, 요즘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실행시키면 뭐가 나와요? 3차원 구조를 가진 예, 네. 물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거하고 꼭 같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뭐 3D 프린팅 어쩌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 몸 속에 어떻게 다 수천 년 전부터 실행되고 있는 놀라운, 예, 네. 놀라운 작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이제, 예.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착 실행이 되면, 더블 클릭을 받아가지고, 착 실행이 되면, 이 T세포의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길쭉 덮쩍해지죠. 그건 지금 어떻게 된 상태냐면, 짠! 네. T세포 모양이 바뀌었죠? 활성화된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그 물질은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이렇게 폭삭 꺼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현상이 매일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자연치유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프로그램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 놀랍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뭐예요?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었어. 그러니까 암에 걸려서 죽지 않도록 어떻게 암을 낫게 하는 자연 치유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3D 프린팅을 맨날 하고 있어.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우리 과학은 그거를 자꾸, 와, 이렇게도 되는 걸. 따라가보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를 그냥, 네, 그냥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정말 살아가는, 기능을 해가는 이 소위 우리의 삶의 법칙, 생명 법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걸 알고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놀랍게 컴퓨터처럼 다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걸려도 이런 걸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내가 암 환자가 돼서 뉴 스타트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처럼 오셨다. 그럴 때 첫 시간에 강의를 딱 들어보면, 와,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렸구나. 내가 진단받기 전에는 암 환자가 아니었을 때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잘 일어나고 있었고, 이게 자연치유 현상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암 환자가 된 걸 보니까, 오, 이 유전자가 어떻게 잘 켜지다가 이제 어떻게 됐구나? 꺼져가지고 이 항암제 생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지를 않아서 내가 암 환자가 됐구나. 아는 것이 힘이다. 아,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유전자가 잘 켜지다가 작동을 실행을 잘 하다가 안 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렇죠. 그게 이제 내가 암 걸린 원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주 근본적인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이 건강의 원칙, 인간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이 최첨단 유전자 의학의 그 원칙으로 접근을 해서 내가, 아, 이래서 병이 걸리는구나. 여러분, 지피 지기면 뭐예요? 그렇죠. 예. 네, 병을 알고 날 알아야 이겨요. 예. 네, 이거는 지피도 아니고 지기도 안 되고 무조건 가서, 예. 네, 이런 방법 참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무지하기 짝이 없어요. 왜 이렇게 원칙을 따지지 않는가? 유전자는 왜 변할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가 의사지만, 유전자가, 제가 지금 우리들의 유전자는 변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질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유전자가 그게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무슨 악성 코드가 들어와가지고, 예, 네, 이 프로그램에 변화가 오면 컴퓨터는 오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질병의 원리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왜 우리 의과대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서도 이렇게 원칙은 모르느냐 하면, 옛날부터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배웠으니까 우린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유전자가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세포가 변질이 되고 올바로 작동을 못하니까 병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해버렸으니 치료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원인 치료라는 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기껏 한다는 거예요. 무슨 치료? 증세 치료예요.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왜? 유전자가 변한다면
그리고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세포의 성질이 변하고, 그래서 변질된 성질을 가진 세포가 바로 병든 세포죠. 그게 질병이에요. 모든 질병,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 그거는 이제 현대의학에서 완전히 모든 의사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면, 아, 타임 잡지입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 거냐면, 2010년, January 18, 1월 18일. 지금부터 뭐 한 1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자, 특집 기사. 아주 놀라운 뉴스는 여러분 커버 스토리로 보도가 됩니다. 그렇죠? 크게 뭐냐? 여러분 타임 잡지는 의학 잡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타임 잡지에서 이 의학에 관한 것을 탑 스토리로 다루고 있을 만큼 이 유전자에 관한 새로운 발견은 이것은 충격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보면, 왜 당신의 유전자, 유전자는 지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냥 DNA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destiny, 운명이 아닌가? 이때까지는 너의 건강은 유전자로 결정된다. 근데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가 나쁜 유전자를 타고났다면 너는 건강하지 않는 것이 너의 뭐예요? 운명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면 그게 아니다.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으나 놀랍게도 그것은 아니다는 거죠. 왜? 유전자가 내 운명을 결정한다면 유전자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변하면은 운명도 같이 따라서 변해야지. 그렇죠. 이제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 유전자는 변한다. 자, 변한다는 그 설명이 짤막하게 여기 이제 요약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새로운 과학이 나타났다. New Science. Epigenetics. 자, 이렇게 보면, 자, epi라는 말이고, epi를 빼면 뭐가 돼요? genetics가 됩니다. genetics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웠던 유전자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그 과거의 유전자학은 유전자의 상태는 선천적으로 결정된다. 그게 운명을 결정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천적으로는 바뀔 수 있어도 후천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배운 유전자 의학은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선천성 유전자 의학에 의하면 유전자를 선천적으로 받아서 태어나고 난 후에는 후천적으로는 절대로 변하는 일이 없다.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유전자가 변해야 세포가 변질이 되고 그래야 질병이 걸리는데 질병은 있는데 유전자는 안 변한다고 해버렸으니 무엇 때문에 질병이 걸리는 줄을 도통
통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당시만 해도 이 내과 교과서가 3,000페이지가 됐습니다. 그 질병이 막, 모든 발견된 질병들이 다 나타나 있는데, 원인, 맨 처음에 원인부터 시작하거든요. 원인, 증세, 뭐 이렇게 나가는데, 원인, 전부 다 뭐예요? unknown. 모른다. 왜?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겼는데, 유전자는 안 변한다 해버렸으니까 알 도리가 없죠. 그러니 증세 치료밖에 못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후천적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새로운 학문, 새로운 과학이 나타난데, new science. 여기 에피라는 것은 후입니다, 후. 그러니까,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낸 새로운 학문이 에피제네틱스. 그래서 한국말로는 후천성 그러면 좋겠는데 천자 빼고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이 reveal은 나타내 보여준다입니다. 밝혀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밝혀냈냐?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당신이 하는 선택이 choices you make can change your genes. 네가 당신이 하는 매일매일 하는 선택이 당신의 유전자를 변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줬다. 여러분, 오늘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네, 여러분의 이 탁월한 선택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시,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여러분 몸 안에 어떤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있다면 이 여러분의 하신 오늘의 이 선택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유전자는 변한다.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 변하기 때문이다. 유전자를 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나의 뭐예요? 선택이구나. 와, 이거는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하나의 건강 원칙입니다. 자, 내가 나쁜 선택을 하면 내 세포들이 병들어. 그렇죠? 내가 자꾸 술만 마시고 담배 피우고 내 몸의 건강, 내 세포에게 해로운 선택을 자꾸 하면 결국 병이 드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나쁜 선택이 나의 정상적이었던 유전자를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서 병이 든다 이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예,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당연한 것을 사람들이 몰랐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 그런 비결,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네, 비결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식사하시고, 뭐, 잠깐, 한번, 뉴 스타트 흉내라도 잠깐 내보시면, 아하,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예. 네. 이 당연성을 따라가다 보면 유전자는 회복하게 돼 있어요. 다시 변질시켰던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 변화시킬 수 있다. 무엇이?
당신의 선택이. 자, 그러면 선택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상아 없이 태어나요. 상아가 없이 태어난다는 것은 상아를 만드는 돼지 경우는 송곳니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상아를 형성시키는 상아라는 3차원적 원적 형태를 가진 물질을 생산해내는 3D 프로그램 유전자가, 상아 생성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꺼져버렸대. 그러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되는 것도, 그렇죠?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면 그때부터 암 환자가 돼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서, 즉 T세포가 암세포를 못 죽이기 때문에 드디어 자연치유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버렸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잘 죽이고 있었어요. 선수였어요. 그래도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잖아요. 이걸 해줘야지. 이 얘기를 해주면 암 환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러면 이 유전자가 꺼져버린 이유를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이 유전자가 다시 켜질 거고, 그렇죠? 켜지면 내 속에 있는 이 암세포를 다시 죽이면 낫겠네요. 물론이죠.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환자들이 특히 이 원칙을 깨닫게 되면 아주, 그렇지, 그렇지. 내가 유전자에 대하여 배워보니까 꺼질만도 했어. 이제 바로 이렇게 되면서 자연치유가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여러분께서도 이 아주 좋은, 이 최고의 선택을 하셨으니 오늘 저녁부터라도 여러분의 자연치유가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전자군을 여기서 진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풀. 야, 자, 80년대는 100만 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 지금 40만 마리도 남지 않다. 왜? 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밀렵 때문에. 그래서 총소리가 팍 났다. 여러분, 총소리가 꽝 하고 났다. 코끼리 가족들 20마리가 놀래서 그냥 도망갔다. 도망가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들 중에 제일 덩치가 크고 상아가 제일 길고 멋있었던 수컷 삼촌이 안 보인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상아가 잘려나가고 없더라. 여러분, 그런 일이 자꾸만 반복이 돼. 여러분, 그러면 엄마 코끼리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렇죠? 앞으로 내 새끼들은
상하가 없었으면 좋겠다. 선택했습니다. 선택.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지금 동물들, 이 코끼리의 유전자까지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정말 생명 파괴 운동, 파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돼지의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돼지의 경우도 집돼지가 되면 사과가 없어. 송근이가 없어요. 없는데. 얘네들은 뭐 없고 싶어서 없는 게 아니고 뭐가 바뀐 거예요. 외부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요. 예, 네, 환경. 그러니까 산에 살다가 예, 네, 집으로 이제 와서 집에서 사는 집돼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산에 살아야 이게 필요해. 그래서 탁 땅을 패지고 뿌리 캐먹고 그 뭐 벌레들 잡아먹고 뭐. 근데 집에 있으니까 주인이 맨날 갖다 줘. 이거 필요해요, 안 해요? 그 생물학 배워 보면 용부령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지금 에피제네틱스가 나오면서 용부령성이 옛날에는 부정됐는데 이제는 그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도 환경의 선택, 뭐 돼지가 집으로 들어오기로 선택한 건 아니지만은 그 환경의 변화, 외부적 환경의 변화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외부적 환경부터 가능하면 좋은 환경을 선택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은 이미 여기 오셨으면 여기에 외부적 환경은 끝내줍니다. 네. 이야, 이 숲이 너무 좋네. 이야, 설악산이 바로 저기 보이고. 우와. 그러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가 팍 켜지기 시작해. 근데, 네. 아이고, 왜 이렇게 산골짜기로 나를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3일 술도 못 먹겠고 이제 이렇게 되면 자 코끼리들처럼 뭐예요? 내면적 환경입니다. 네. 우리 새끼들은 상아가 없어야 되겠다. 상아 있으면 뭐예요? 이렇게 다 죽네.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유전자는 변해요. 그렇죠? 즉 환경에는 두 종류의 환경이 있다. 외부적 환경의 영향도 받고 그다음에 내면의 환경의 영향도 받는다. 일란성 쌍둥이예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전자가 꼭 같은 쌍둥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꼭 같아요. 그런데 이 일란성 쌍둥이도 유전자가 같다고 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꼭 같은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얘들은 이 쌍둥이들은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꼭 같이 태어났는데 한 50세 돼서 보니까 많이 서로가 달라져 버렸어. 그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유전자도 변하나 봐. 근데 유전자는 안 변하는데? 이래서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이런 그런 경우가 발견이 됐습니다. 얘들 지금 현재 7살인데 6년 동안 6살 때까지는 둘 다 아주 행복한 아이였어요. 근데 1년 전에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얘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엄마가 아침 식사도 준비해 주지 못하고, 그 애들이 상당히 고생을 한, 상당히 한 2, 3주가량 고생을 하고, 이제 엄마가 회복이 됐는데, 얘는 씩씩해요, 아직도. 그렇죠? 얘는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려버렸어요. 우울증도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아시겠죠? 어느 세포에 있는 유전자? 뇌세포에 있는 유전자. 여러분, 엔도르핀 잘 아시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얘는 우울증 걸리면 무슨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려요. 그래서 즐겁지도 않아. 얘는 안 꺼졌어요. 엔돌핀 유전자가 잘 작동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무슨 선택일까? 똑같은 유전자를 타고나서 이렇게 선택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건강 상태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유전자의 얘들의 선택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얘는 엔돌핀 유전자가 아직도 잘 켜지는 애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우리가 그때 작년에 고생한 이유는 엄마가 아파서 그랬던 거지. 우리 엄마는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 믿음. 그런데 반대로 이쪽에는 아하, 우리 엄마는 알고 보니 뭐예요? 실제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구만. 우리 엄마가 아 힘드니까 꾀병을 부렸다. 자, 무엇의 선택입니까? 생각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는 선택과 어떻게 생각하는 선택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선택과 부정적인 쪽을 선택하는 생각. 그것 차이로 내면의 환경이 완전히 정반대로 달라져 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왜 얘는 그런 긍정적인 선택이고,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렇죠? 엄마는 실제 얘들 둘을 다 똑같이 사랑해. 근데 쟤는 아닌 것도 아닌 거지. 참 부정적이죠. 왜 꼭 같은 유전자를 타고난 쌍둥이가 생각은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래서 일란성 쌍둥이들이라도 세월이 많이 지나면 생각이 변하면 유전자도 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의 선택, 이것이 긍정적일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이 사실 그게 진실이고 엄마가 애들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진실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진실이 아닌 쪽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아파요. 예를 들어서 며느리를 지독히 미워하는 시어머니들, 그렇죠?
며느리는 뭐 같이 안 사니까 괜찮아.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것이 나를 무시한다. 온갖 며느리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어. 이래서 결국은 유전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환경에는 내면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이 있다. 자, 코끼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끼리들은 외부적으로 그들의 서식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외부적 환경은 똑같아. 그러나 내면에 그 생각이 달라졌어. 무섭다. 아, 내 새끼들은 상아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래서 이 생각에 조심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사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자, 그런데 외부적 환경은 너무너무 좋죠. 아무리 외부적 환경이 완벽하더라도 결국 내면의 환경의 변화가 유전자에 더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 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이만큼 여러분의 그 마음, 생각, 그 마음 속에 품는 뜻이 이렇게 심리적인 영향이 유전자에 이렇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최근에 와서야 밝혀진 거예요. 2010년도에 와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환자들에게 잘 설명하고 이 내면의 환경에 변화를 주면 놀랍게도 유전자들이 다시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 여러분의 자, 컴퓨터에 자, 한글 프로그램이 있다. 한글. 그러면 자, 내가 글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유전자, 그,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실행시킬 때 반드시, 반드시 컴퓨터 주인이 어떻게 실행을 시켜야 돼.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긴 것은 여러분 자신은 모르는데, 암세포 죽이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를 신비롭다고 그러죠. 이런 것을 초자연적이라고 그러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 이게 이래서 유전자가 나는 내가 내 유전자를 켤 수도 없어. 그렇죠. 나는 선택할 뿐이야. 그럼 내가 뭔가를 선택했다는 것을 어떤 존재가 인식을 하고 그에 필요한 유전자를 선택해서 실행시킬까? 참 놀라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자, 실행을 시키려면 내가 신호를 보내야 돼. 예. 네.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 그러면 엔도르핀 유전자가 뭐예요? 꺼져. 꺼지고 기분도 좋지 않고 기분이 오히려 나빠. 그래서 여러분, 자 실행을 시킨다는 것은 어떤 신호와 그 에너지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꺼져 있는 한글 프로그램을 내가 켜야 되니까 켜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유전자라는 이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서 이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는 그 신호는 어디로부터 올까? 그리고 그 에너지는 뭘까? 그렇죠. 신호라는 것에는 반드시 에너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에너지가 수반되지 않는 신호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 차 선생님이 지도하에서 스트레칭을 하실 텐데, 스트레칭은 놀랍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전자를 위하여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딱 생기면 그때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 텐데. 그러면 아침에 나왔다. 잘 잤다. 이야, 날씨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고. 이야, 이 공기. 와, 저 설악산 좀 봐. 이게 모든 그 선택을 어떻게 좋은 쪽으로 하세요. 좀 수다스러워져야 돼요. 어제 날씨가 좋거나 말거나, 스트레칭 꼭 해야 되나? 이러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탁 하시는데, 여러분이, 예, 여러분, 우리 말에 힘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내. 그 왜 그래? 기가 죽어 있어. 기라는 말을 써요. 기가 죽었다. 기가 차다. 또는 힘 빠졌다. 힘내. 이야, 힘 난다. 생기가 뭐요? 넘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힘이 필요해요. 이거는 뭐 무거운 걸 들고 뭐, 나르는 그런, 노동력이 아닌, 뭐예요? 정신적인 힘이에요. 이게 아주 유전자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암 환자들 여기 오셔가지고, 이야, 암이 낫게 돼요? 있구나. 왜? 유전자는 변하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나쁘게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가 됐는데, 내가 이제 여기 와서 새로운 좋은 선택, 긍정적인 선택을 하면, 그 암세포로 변질된, 그 나쁘게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정상 유전자로 회복되면, 암세포조차도 다시 정상세포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것을 몰랐을 때는, 아이고, 암이구나. 선생님, 기대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절망이야. 그렇죠. 그런 것은 모르는 게 약입니다. 뭐를 알아야 돼? 통계적 수치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를 알아야 돼? 진실을 알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됐으며, 이제 이렇게 되면, 과연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6개월밖에 못 사느냐? 그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내가 새로운 선택을 하면,
내 유전자는 다시 작동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어. 그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알되 뭐를 알아야 돼? 네? 진실을 알아야 돼. 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구나. 이게 진실이야. 과학적으로 밝혀진 진실이야. 네. 이상구가 뻥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것을 진실을 알 때 우리는 힘이 나. 얘도 우울증 걸린 쟤도 어느 날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네? 라고 깨닫는 순간 진실을 알게 되면서 힘 받아요, 받아요. 그러면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도 팍 켜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신적인 힘. 이 정신적인 힘을 우리가 옛날 말로 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생기야. 이거를 알게 되면 나도 6개월이 아니라 날 수도 뭐예요? 있구나라는 진실을 알게 되면 생기가 넘쳐요, 안 넘쳐요? 나 나도 날 수 있대 이러면서 그 생기가 들어오면서 꺼졌던 유전자들이 팍팍팍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한번 깨우쳐 보자. 여러분, 네. 진, 그 다음에 뭐? 선.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고마워. 생기 넘쳐요, 안 나요? 힘나요, 안 나요? 그 감사는 뭘로부터 온 거예요? 누가 나에게 선하게 하셨다. 선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 힘은 진 속에 있고 선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엔돌핀 유전자 팍 켜지고 여러분 T세포 유전자 팍 켜집니다. 그러면 이야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나 거기 가봤는데 죽여줘. 그 순간에 여러분의 유전자가 여러분 강력하게 실행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곳에 가서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시간도 필요해. 그래서 진실되고 선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 아시겠죠? 지금 4살밖에 안 된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폭탄 테러를 당해서 온 가족이 다 죽어버린 온 식구 중에 애만 하나 달랑 남은 애가 지금 고아원에 갔습니다. 엄마도 죽어버렸어. 잠을 못 자. 왜? 우리가 잠자는 것도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한 물질이 뇌세포에서 생산이 돼야 돼요. 멜라토닌.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잠 못 자요. 그 얘가 잠도 못 자고, 이 네 살밖에 안 된 놈이. 얘가 어떻게 했냐면, 교실에서 분필을 갖고 와서, 이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마당에 엄마를 크게 하나 그렸어. 그리고 신발을 벗어놓고 왜? 엄마 옷에 흙 묻으면 안 되니까 엄마 품에 안겼어.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엄마 품에 안겼어. 라고 상상을 하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 엄마의 사랑. 여러분, 진, 선,
미가 함께 들어있는 게 뭐예요? 제가 진선미 칵테일이라고 그럽니다. 진선미 폭탄주. 요거를 마시면 진실의 맛도 나고 선의 맛도 나고 아름다움의 맛도 나고 이거는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 맛. 그게 무슨 맛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의 맛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고가 예. 네. 유전자고 이거는 진선미가 오면 유전자에게 신호가 돼서 유전자는 켜져서 실행에 들어간다 이거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뜻을 담고 사느냐. 그것은 나의 뭐예요? 선택이죠. 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멋진 원칙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건강의 원칙이에요. 건강의 원칙을 더 초월해서 생명의 법칙이죠. 그러니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선해야 되고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추구하자. 즉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유전자에게 힘이 되는지를 다시 깨달아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아 행복하구나. 행복이 없는 상태는 뭐예요? 유전자가 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진선미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 힘을 여러분 그거를 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를 실제로 유전자의 부합시키면 이것이 뭐예요? 꺼진 유전자를 다시 실행시키는 생명력을 왕성하게 하는 생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 그래서 우리는 이 생기를 어디로부터 받는가? 예? 네? 예. 네. 진선미. 곧 사랑으로부터 받는다. 이거 뭐, 이게 진리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유전자는 언제 꺼지냐? 기가 막혔을 때. 언제 기가 막혀요? 사랑의 반대쪽입니다. 예. 네. 진실의 반대쪽. 어떤 놈이 나한테 뭐요? 사기를 쳤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팍! 유전자 꺼집니다. 이게 살인행위예요. 사기치고, 배신하고, 이거. 여러분. 정말 사람 잡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겹치다 보면, 여러분의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완전히 꺼져가지고, 그리고, 엔돌핀 유전자 같이 꺼져가지고, 아이, 기분 나빠 죽겠어. 나 기가 막혀 죽겠네. 네. 그러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생산되는 암세포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렇죠. 이거를 환자들에게 주지를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지피, 병을 알고 지기 나를 알아야 이 투병에서 이길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원칙을 이게 뉴스타트의 핵심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지. 라는 뭐예요? 그 과거에 대한 상상, 그 추억을 다시 되돌이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맴돌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한테 거짓말 했다. 사기쳤다. 그 진실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 거짓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내 유전자는 꺼지는 거예요. 선 대신에 뭐예요? 그 악한 것을 경험을 했다. 너무너무 억울하다. 유전자 팍 꺼지죠. 그 다음에 더럽고 아니꼬아. 기가 막혀 죽겠네. 이게 결국은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운이 나빠서 암 걸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결국 알고 보면 그 과학자들이 발표한 대로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 상태가 변한다? 선택에 따라.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이 뉴 스타트의 선택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저녁이 건강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앞으로 장래에 대한 여러분의 아주 놀라운 긍정적인 선택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